날 기다린 것입니까? 가신 일은 어찌 되셨습니까? 금성대군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어디든 옳은 일을 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일입니다. 또 실망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루지도 못할 헛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죽은 목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승유가 도성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것이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아까처럼 밖에서 말발굽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 사약을 내린다는 전갈이 온 것은 아닌지. 이런 마음고생이 마마와 저를 끊임없이 지치게 하겠죠. 허나 나는 만일의 경우 마마와 한날 한시에 죽겠다는 각오로 이 생활을 버틸 것입니다. 마마도 부디 그래 주십시오. 예, 서방님. 어찌 그리 보십니까? 나는 참 복이 많은 산에다 싶어서요. 부마가 이런 곳에서 지내시는데 무엇이 복이 많습니까? 사내가 마음에 품은 여인을 아내로 맞아 서로 연모하고 아이까지 낳는다면 복이 많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내 아이가 좋으십니까? 계집 아이가 좋으십니까? 사내 아이든 계집 아이든 마마만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처형일은 내일로 확정됐습니다. 서로 그놈이 날 살리고자 한데 수양이 날 살려줄 리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면 부마와 저는 평생 전하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숨죽이고 살아갈 것입니다. 만일 그 약조를 어길 시엔 부마 정정을 네 눈앞에서 찢어 죽여줄 것이다. 오늘 밤이라도 김직강이 구하러 올 것입니다. 그리 전해달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나를 죽이고 더불어 승유까지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서방님, 내 죽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허나 승유마저 그리 된다면 누가 수양을 대적하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살고 싶습니다. 죽도록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승유가 이곳에 온다면 날 살리는 길이 아니라 그놈마저 죽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승유에게 자명일이 내 이름을 발설하지 마시고 그
그저 내 기별을 기다려 움직이라 하십시오.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예, 서방님. 끔찍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 형장에는 오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당연히 함께 할 것입니다. 아이 때문에 생사를 같이 하지는 못하오나 아이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의로운 분이었는지 똑똑히 배워줄 것입니다. 마마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인 정종은 나오시오. 아이 이름입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 두 개를 지었습니다. 부디 마마처럼 강건하고 어여쁘게 키워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